사주에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화개살 사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개살이란 무엇일까요? 화개살이란 밖으로 향해야 마땅한 빛이 모두 덮여 있다는 뜻인데요. 한자로 빛날 화와 덮을 계를 사용하고 창고 또는 무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추구해서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쌓아온 부귀 영화 등을 모두 덮어버리는 애군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사를 기피했고 화개살이 있는 남성은 비구, 여성은 비구니 또는 기생으로 표현했지요. 그만큼 말년이 고독하다고 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생과 비구니는 아주 정반대가 아닙니까? 그만큼 화개살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뜻이 됩니다. 빛을 덮어두면 세상에 은둔하는 데 그치지만 뚜껑을 열기만 하면 눈부신 빛을 세상에 내뿜는 것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내 능력을 드러내면 성공한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개살 특유의 끼를 살려 성공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화개살 사주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우선 화개살 사주는 이 두뇌가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워서 이 혼자 사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땐 좀 신비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말을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어 보이죠. 사색을 통해 본인의 신념이 강해지면 종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면 고독과 외로움에 가까워집니다. 본인이 자처해서 고독해지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 애따한숨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개살이 있으면 비구니가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지요. 내가 적응할 수 없는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박학다식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뭔가 비범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것이지요. 선뜻 가까이 하기 힘든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이 화개살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언변이 뛰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술적 기질이 있고 시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음악을 하는 등 예술적인 면을 타고났기 때문에 재주도 좋지만 적성에도 잘 맞습니다. 또 화개살이 있으면 집착이 강합니다. 그림을 시작했다 하면 주야장청 그림만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 집착이 강한 것이지요. 딱 하나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한번 유흥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으니 술과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화개살은 사주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전문적인 내용이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와의 인연이 부족하거나 말년에 부와 명예를 얻는 등 시기와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화개살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화개의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서 본인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개살이 있는 사주 중에는 대기만성형이 특히 많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한 우물을 파서 중년에 접어들어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요.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화개살로서는 이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어차피 하라고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합니다. 마음이 끌리지 않는 일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실성이 없고 비전도 없는 일처럼 보이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직하게도 한 길을 걸어가면 늦더라도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로 화개살 사주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만 보고 달리면 도리어 넘어집니다.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친구를 따라 회사에 입사해 회계일을 한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본인이 못 버티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화개살 사주는 무조건 1순위는 좋아하는 일로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누군가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화개살이 있는 사람에게는 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내 속을 너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너를 믿는다 하는 마음을 겉으로 내보이면 나에게 사기를 칠 궁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만만하게 보며 배신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화개살로 성공하는 세 번째의 방법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더라도 카페에 가서 읽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학원이나 교회에 나가서 그리고 운동도 집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내 능력과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해서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블로그에 내 일상을 공유하거나 유튜브로 지식을 나눈다면 또 새로운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업이 될 수도 있고요. 참고로 화개살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아볼까요? 예술적 감각을 활용하는 미술, 디자인, 패션계가 있습니다.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화술이 필요한 상담사, 중개인, 영업직, 강사 같은 교육업에 종사하면 재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버릇을 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도 크겠지요. 단순히 큰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본인의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화개살이 있는 사람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흥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본인도 다소 즐기는 경향이 있어 중독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사주에 화개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만세령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